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입니다. 파워포인트, 240탄 종목. 이것은 2016년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요걸 보시면서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은요, 제2IMF 국민 프로젝트,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만 제가 지금 230탄째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 자, 이때 지금 이 수익률이요, 이 왼쪽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엄청난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추천드리고. 자,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2년 반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잡는데 2년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 2009, 2010, 2011, 2012, 4년째 되는 해에 잠재자산 대비 4토막, 3토막서부터 5토막 정도 난 종목들만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 대비 4토막, 5토막, 3토막에서 5토막이 아니라 보통 7토막에서 많게는 9토막 난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1000% 이상 무조건 수익이 터진다는 거예요. 자, 2016년도에 이때에 추천드렸던 이 종목은요, 2012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수익이 다 끝나고 아직 그 안에서 덜 오른 종목들만 특별히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잠재자산이 보통 한 배에서 두 배, 한 토막, 두 토막밖에 안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하시면 앞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엄청난 수익이 터지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가시게 될 겁니다.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6,000원인데요. 6,000원인데 이번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하니까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 2,0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은 4,000원까지 약100%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을 더 이상은 쉽게 돌파를,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약세장을 이제 앞으로는 겪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지금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6,000원인데 지금 이번에 고점이 종합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100% 치고 지금 현재의 3,600원인데 6,000원짜리가 3,600원 해봐야 뭐 지금 들어가봐야 뭐 100%밖에 더 먹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모든 종목이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됐었다라고 해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손실이 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종목이 이렇게 경기 하강 국면을 겪을 때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는 종목이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경기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 앞으로도 점점점 더안 좋을 겁니다. 이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될 것이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대공황이 오면
오게 될 텐데요. 이번에 저점이 2,000원 아닙니까?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지냐? 지금 현재가가 3,6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500원대로 잡으시라. 500원. 자, 500원대에 잡아서 내 잠재자산이 또한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잠재자산이 6,000원에서 5,000원대로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500원에 주워 먹으면 목표가를 내 잠재자산 5,000원, 6,000원까지만 잡는다라고 쳐도 1000%에서 12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돼요. 지금 현재가가 3,600원입니다. 3,600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빠졌을 때한달반 사이에 지금 100%를 쳤다고요? 자, 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원 밑으로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500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당연하게 이렇게 한달반 동안 급등이 오겠죠? 그때도 똑같이. 자, 그랬을 때 500원에 매수해가지고 4,000원까지만 오른다 그래도 582, 40, 800%를 그냥 거저 주워먹는 겁니다. 몇달 사이에. 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 후원자 링크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 제가 이 종목 평상시 추천 금액이면 1,000만 원짜리인데요. 지금은 이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10분지 1투막 내가지고 100만 원에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하겠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최근에 하는 일입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오늘도 18일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날 고액 배당을 하는데요. 자, 배당금, 고액 배당 같은 거 이렇게 주목 있게 지켜보실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날 배당 공시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될 것이다. 실업자가 길바닥에 다 이제 나앉게 될 텐데, 준비된 자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셔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실 분은 모조리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최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다. 자, 여기 보시면 2월 26일 날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여기 글 썼죠.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자,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텐데요. 자,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한 종목으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 드디어 200 아이입니다. 넥스트 아이. 넥스트 아이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약780%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1,000만 원을 매수를 하고 7,000만 원을 버실 분, 1억을 투자해서 7억을 벌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종목 넥스트 아이의 지금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4,000원대에서부터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여기가 4,000원대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2015년도에서부터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딱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네스다이 주가 예측 정보를 보시기 전에 제가 한 거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 넥스트아이 잠재 자산이라고 나오죠. 2015년도 2월 6일 날 넥스트아이의 잠재 자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 종목이 바닥이다. 이 종목을 매수해 놓고 너희들 내가 분석한 것대로 1년만 가지고 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최하 700%는 먹는다. 그런 분석 자료가 이 넥스트아이 잠재 자산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물린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를 제가 별도로 최근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서 이 종목이 대박이 날 것인가, 쪽박이 날 것인가, 이렇게 명쾌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느 종목이든지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참고적으로 동종목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이 구간에 4,000원대에서 잠재자산을 보고 바닥이다,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1년, 2년 안에 꿈의 수익률 700%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황 분석 드렸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한가 443%인데도 이 종목 제가 홀딩을 했었던 수익률입니다. 52%인데도 홀딩, 44%인데도 홀딩,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이 시황 분석 자료, 자, 15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2015년도 12월 7일 날. 자, 이 분석 자료의 원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넥스트 아이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이게 원본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2,000원대에서부터 블로그 때부터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 개설을 하면서 다시 2015년도에 2,000원서부터 수익 실현해서 250% 이제 수익이 다시 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250% 수익 후 조정 구간입니다. 자, 추가 반등이 오면서 강세장이 다시 옵니다. 이 종목은 700% 이상 오를 종목을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투자 의견을 드리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자,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가 2,000원대입니다. 요때가 여기가 2,000원대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가 2,000원대입니다. 여기가, 자, 이때에서부터 추천 의견 들어가지고 약300% 가까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방 압박을 받지만 절대 2,000원대를 깨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카페를 개설을 하면서 이 구간에 다시 바닥이다. 그러니까 조정이 끝날 만큼 끝났다. 다시 매수 들어가라. 그래서 4,000원대에서 다시 매수, 2차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약 1000%의 수익을 바닥서부터 시작하면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 2차 분석 드렸을 때 들어갔어도
이 종목은 약 700%의 수익이 나섰던 그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바로 넥스트 아이인데 한번 바닥을 잡으면은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 1000%까지 강력 홀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다. 자, 이때 당시에 2012년도 13년도에 이 종목, 자, 여기가 2012년도, 이때가 2013년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저는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이 종목 오래 기다리고 살면 최하 1000%. 2015년도에 다시 2차 바닥을 잡을 때 4,000원에 들어가서도 7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250% 올랐다가 조정 구간입니다. 하락장이죠. 조정 구간이라는 것은 250% 쳤다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목은 추가 반등권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온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해라. 어디까지? 1000%까지. 자, 강사장입니다. 직전 정고점 다시 250%를 추가 돌파할 겁니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440% 수익 후 하락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도 저는 매도 분석 안 내립니다. 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1000%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다시 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마지막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홀딩하십시오. 그러면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 구간이 오는데 조정이 아주 길게 왔죠. 아주 오랫동안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도 121선만 지지하면 홀딩하십시오. 자, 이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할 구간이 왔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이미 쳤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반등권이 더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쳤다는 얘기입니다. 1차 꼭지 목표가는 쳤습니다. 그래도 추가 반등이 더 옵니다. 121선만 지지하면 홀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 2차 분석 드렸던 4200원대에 2차 분석 2차 추격 매수, 저희 신규 회원들한테 추격 매수 2차 다시 드렸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328%의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창사 이래 신고가가 연일 생기는 구간입니다. 아직 창사 이래 신고가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자, 4,000원대에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이 종목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신고가 갱신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4,200원에 매수한 사람은 70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홀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홀딩을 한 겁니다. 자, 350% 치고 단기 고점입니다. 신규 매수는 죽음을 부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510% 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510%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아직 우리 꼭지 목표가 남아있다. 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700%가 목표가니까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약 700%, 2,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1000%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3만원의 꼭지 목표가를 치고 요 구간이죠.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 갱신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이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꿈의 수익률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넥스트 아이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차리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개미들 눈탱이를 치고 있다. 동종목의 잠재 자산이 이때에 2천원, 3천원일 때, 4천원일 때 잠재 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 자산을 비교 분석하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000%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비싼 금액대에 2만원, 3만원대에 매수하는 이런 미친 짓은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해주면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방 압박이 아주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 푼 올 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지만 그 몇 푼을 먹으려고 이 종목을 몇천 원짜리를 1000%씩 오른 이 구간에 매수하는 이런 미련한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카페 바닥 분석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왼쪽에 이 꿈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대박 바닥주가 아직 저희 카페에는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추천하고 난 다음에 140% 오른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은 500%를 예측을 하고 추천을 드렸지만 140% 지금 치고 있는데 고점이라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 그러면 여기 현재 몇 프로 수익증이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시면 됩니다. 95% 친 종목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바닥주가 있으니까. 80% 현재 수익증, 90% 수익증 이런 종목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바닥주를 사십시오. 100%